여성 라이더가 특별한가요? 특별하죠. 자, 여성 라이더 꼬마곰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성 라이더들의 애환이라든지 아니면 바이크를 입문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자기소개 먼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에 출연하게 된 꼬마곰입니다. 인스타그램에 꼬마곰. 네, 다음 카페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위마코리아라고 국제 여성 라이더 클럽이고 이제 한국 지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오픈톡방이 이제 푸시케라고 이제 서울 경기권 라이더들 이제 모이는 여성 라이더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단 모임이에요. 그렇죠. 바이크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조건들이 있고. 네. 최근에 유튜브도 같이 시작하셨잖아요.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영상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맨날 스쿠터만 타다가 매뉴얼 연습하고 있거든요. 연습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바이크 경력 엄청 오래되셨잖아요. 경력만 오래됐죠. 경력만 오래됐죠. 네. 뭘로 몇 년 전쯤에 시작하신 혼다 투데이라는 50cc 스쿠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바이크에 대한 약간 이제 로망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잊고 살았었는데 차를 사려고 출퇴근용으로 사려고 했는데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기다렸는데 이제 한 달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주변에 바이크 타시던 분이 있었어가지고 그분 믿고 센터 가서 50cc를 샀어요. 그걸 사서 그 운동장 거기서 한 시간 교육받고 그러고 타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계속 스쿠터만 계속 탄 거예요? 스쿠터는 계속 쭉 있었고 중간에 매뉴얼 바이크가 뭐 CBR도 있었고 FTR도 있었고 CB400도 지금 집에 있고 매뉴얼 바이크는 스쳐 지나가듯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두 번 타고 계속 또 이제 스쿠터 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작이 그렇죠. 쉽지가 않으니까 계속 스쿠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꼬마곰님 나 처음 해봤을 때 엑스워드왕이라고 네. 엄청 큰 대형 바이크 스쿠터 만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가방도 세 개나 막 달고 아 그쵸. 이종 소형도 따야 되고 발도 잘 안 닿아가지고 이제 타기가 어려운데 네. 맞아요. 엄청 잘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경력도 네. 오래되고 그리고 매뉴얼 계속 많이 타시다가 액트방으로 그냥 타서 자리 잡으신 줄 알았거든요. 익숙해지면은 네. 바이크 매뉴얼 바이크는 면허도 있겠다 뭐 대형 바이크로 그냥 갈 생각으로 그쵸 네 지금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막 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자분들이 입문을 한다든지 할 때 좀 추천하고 싶은 바이크 있어요? 그래도 매뉴얼 바이크로 시작을 하는 게 낫다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쿠터를 초반에 너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매뉴얼로 쉽게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매뉴얼 조작이 너무 힘드시겠다 싶으면 커브 추천드려요. 약간 이제 그 기아감을 익히고 나서 매뉴얼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매뉴얼 작은 cc로 시작하시는 게 그 수동이 익숙해지면 선택의 범위가 조금 넓어진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스쿠터가 고배기량으로 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스쿠터만 탈 때 이제 기아 조작을 못하니까 이제 고배기량은 가고 싶고 약간 그런데 이제 액드방으로 오긴 왔는데 더 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트윈을 봤는데 이게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시트고가 너무 높아서 얘는 너무 잡혀. 여성 라이더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게 알차 쪽 많이 선택하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알차가 이쁘잖아요. 근데 저는 알차를 안 좋아해서 앉았을 때 이제 라인이 이쁘게 나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포지션 자체가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시작한 친구들은 그 포지션이 편하대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저도 타보질 않아서. 여자로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애로사항, 불편한 점? 아무래도 힘의 한계가 있죠. 타고서 조작하는 것보다는 우차라든지 아니면 잠깐 돌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주변에 사람들한테 시선을 받는다거나 이런 불편함. 간혹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도로 주행을 할 때 이제 지나가는 라이더가 이제 여성 라이더인 걸 인지를 하면 앞에서 약간 있던가 아니면 이제 지나가면서 윌리를 하고 간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종종 있어. 가도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앞에 있고 막 이런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또 지인들 얘기 들으면 이제 쫓아오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 걸고 이제 뭐 이제 같이 라이딩 한번 하자 뭐 그러죠. 가다가 중간에 신호 걸렸을 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적지까지 따라오고 집까지 따라오면 아, 진짜 그게 되게 무섭. 약간 섬뜩하네. 아 그쵸 네. 무섭잖아요. 약간 그런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 그건 좀 아닌데 라고. 모르는 사람이 내가 사는 곳까지 쫓아왔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죠. 여성 라이더가 특별한가요? 특별하죠. 바이크를 타는 거를 허락받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아내가 되든 가족이 되든 허락이 아니라 이거는 뭐 고삐불이 망하지. 갖고 싶은 거 같이 가서 사고 혼자 그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내 취미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자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같이 저는 신기한 것보다는 이제 어쨌든 동등한 사람이 재밌는 장르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예쁘게 봐줬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여성 라이더라고 해서 모두가 다 체력이 약한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다 이제 자기 바이크 다 컨트롤하고 다 해요. 제가 제일 못해요 거기서. 내가 본 여자분들 제일 많이 다니는 거지 제일 잘 타지는 않아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네그레이스도 나가고 아, 그 정도. 해외 출전 소식도 지금 또 있고 열심히 준비들 하고 계시고 요즘 라이딩 스쿨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 뭐 10년 전에 비하면 정말 그 교육 체계도 좀 잡혀가는 것 같고 라이더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여성 라이더도 되게 많아졌고 맞아요. 여러 대의 스쿠터를 포함해서 모든 바이크 중에 가장 애착이라는 바이크는 저는 액트바. 앞으로 타고 싶은 바이크 멀티나 듀얼 쪽 솔직히 타고 싶은 바이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액트방을 타면서 그리고 이제 두쿠 타면서 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쪽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 아 그쵸 장거리 가서 편한 것도 있고 이제 속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주고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다 갈 수 있고 저번에 천문대 갔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막 갈 수 있는 네, 네. 요즘 거기 그 두쿠를 연습하는데 그런 길을 두쿠가 잘 가더라고요. 공도는 솔직히 조금 이제 출력이 안 나와주니까 이제 그리고 또 앞에 스크린이 없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스크린 없는 바이크를 별로 안 타봐가지고 약간 자갈길 가면 두쿠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액트방도 그런 길 다 갈 수 있는데 이제 액트방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우니까 제가 아직 그런 길에서 컨트롤하기는 좀 버거워서 마지막으로 라이더 중에도 여성 라이더를 보는 시선이 어땠으면 좋겠다. 여성 라이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외모 평가라기보다는 같은 이제 바이크라는 취미를 잘 즐길 수 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네. 이제 곧 가을이 되니까 바이크 타기 좋은 계절이 또 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인터뷰했지만 다음번에는 같이 한번 라이딩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돼서. 이거는 이제 저 그 쇼핑몰 올라가요. 거기에서 이제 사은품으로 그냥 나갈 것들 이런 식으로 끈을 만들어 놓으면 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안 걸리죠.